안녕하세요. 생태 텃밭을 가꾸는 불꿀팁입니다. 오늘은 페트병을 이용해서 잔디밭에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상표를 뚫는 자리도 다 있네요, 여기는. 에코 절취선.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네. 그래서 재활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, 이런 것도 있었네요. 처음 봤습니다. 어쨌든, 상표는 뜯어서 버리고요. 여기에 구멍을 내서 물이 사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먼저 구멍은 좀 많이 안 뚫고요. 기본적으로 몇 개만 뚫어 놓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물 양을 봐서 그 양을 조절할 거고요. 자, 호스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물이 이제 꽉 차면 압력에 의해서 물이 멀리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쪽에 그 밸브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밸브 장치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에 약간 중앙에서 왼쪽 부위에 자리를 잡습니다. 호스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서 이 부분이 좀 넓어져야 되겠죠. 자,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 물이 셀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리콘으로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리콘을 처리하기 전에 자, 이 부분이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엔질건을 그리고 실리콘으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. 실리콘은 상황 봐서 안 하실 수 있어요. 엔질건을 자,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물을 새는 양을 최대한 안쪽으로 엘디건을 조금 많이 녹여 가지고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물 셀 수 있는 것을 좀 줄였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뚜껑을 딱 닫아서 완전히 압착을 하게 되면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죠. 자,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연결을 하고 이제 이 본 호스와 여기가 연결이 되겠죠, 이제. 예. 그러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.
구멍은 네, 작은 걸로 많이 뚫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4선으로 혹시 구멍이 뭐 너무 압이 약해서 조금 나가게 되면 나중에 실리콘으로 한두 군데는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네, 이 정도 구멍으로 한번 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을 여기를 이 부분을 네, 본 호스하고 연결해 주면 되겠죠. 근데 이제 LD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조금 전처럼 조금 이렇게 딱딱한 LD관이 있고요. 예, 연질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열을 가해줘야 돼요. 이렇게. 열을 가해줘서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예, 가스터치 같은 걸다가 열을 가해서 예, 끼워주면 됩니다. 근데 이 LD관은 예, 이 LD관은 조금 이 연질관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데 예, 고무 성질이에요. 예, 요거는 열을 가하지 않고 예, 결합할 수 있습니다. 열을 가하지 않고 결합해도 잘 빠지질 않아요. 그래서 지금 먼저 쓰고 있던 이 LD 연질관을 지금 조금 쓴 거고요. 안쪽에 이 바깥쪽은 지금 예, 이 LD관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12.5mm 얘는 예, 13mm 예, 예. 지금 굉장히 이걸 써보니까 예, 편리한 것 같아요. 예. 자 그러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 네,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자 요거는 일반 뭐 점촉 호수나 연결할 수도 있어서 이걸 쓰는데 네, 지금은 점촉 호수가 아니니까 그냥 LD관만 쓸 때는 그냥 그대로 쭉 밀어놓습니다. 끝까지 쭉 네. 밀어놓고 네. 끝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.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. 물은 연못물을 이용합니다. 자, 하루에 약 30톤 가까이 물이 나오는데요. 예, 이 물을 텃밭과 잔디밭에 제공합니다. 자, 이 물을 모터로 연결해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보냅니다. 이곳에서 잔디밭으로 물을 보냅니다. 자, 스위치를 넣어 보겠습니다.